최근 야구장 마스코트들이 연봉 인상 등 높아진 인기에 걸맞는 대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강병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메이저리그도 주목했던 NC의 마스코트 단디. 200경기 출장 달성을 이유로 최고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마스코트들 가운데 최고 대우를 보장할 것, 자주 씻겨줄 것, 프로필 촬영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헬멧을 벗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야쿠르트의 22년차 제비 마스코트 스바프로. 스케치북에 뭔가를 쓰는데 연봉을 인상해달란 요구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달러냐고 묻는 대치까지 부립니다. 2012년 마스코트계 최초로 FA를 선언하는 등 협상 능력도 최고인 스바프로. 올해는 작년 연봉의 2만 배가 넘는 20억 원의 연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펭귄으로 착각하면 연봉이 삭감됩니다. 필라델피아의 필리 페너틱에겐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해줍니다. 마스코트를 활용한 구단의 이벤트는 팀과 팬을 하나로 묶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